어디를 몇 층이야? 두 한발. 오늘은 미선이하고 둘이서 피카를 하러 왔어요. 여기서 우리 피카 하고 있다가 쪼리쪼랑 사가지고 가자. 나 불나. 아, 그래? 시나몬. 알았어. 저기 이상한 테이블 있거든. 거기 가서 앉아. 왼쪽. 여기? 아니, 저기 이상한, 아, 저기 사람 있구나. 여기 앉자. 여기 앉자. 마주 볼 이유는 없잖아. 그치. 아, 커피는 가지고 온대? 아, 나 여기 시나몬 롤이 너무 맛있더라고. 그치.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일단 먹어보고. 맛있어. 그래? 근데 더위 사냥 맛이 나. 지금 이 더위에 괜찮아. 그렇지 않아? 더위 사냥 맛 많이 달. 달진 않아. 근데 더위 사냥 맛 약간... 나. 약간 아니 카페오래 카페오. 요즘 사람들은 모를 거야. 카페오. 아, 내가 봤을 때 위에 뭔가를 뿌린 것 같아. 시나무? 뭐지? 뭐 가루 같은 게 있잖아. 피 색깔인데. 맛있다, 맛있다. 나는 요거를 먹어야지. 아니, 여기 불나가 진짜 맛있더라고. 이거 먹어볼래? 대박. 여기, 원래 여기 위에 이렇게 마요네즈처럼 생겼어? 아니, 위에가 맛있어. 아, 그래? 아니, 원래 여기 테테랑 자주 오거든. 페페랑 내가 여기 와서 술 먹었잖아. 어떤 엑스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12시에 소환된 거 말고는 즐거웠어. 빨리빨리 와야지. 아니, 택시를 불렀는데 콜택시가 안 오더라고. 아, 근데 너 그때 그거 알아? 콜택시 불렀는데 내가 그냥 이제 카드로 내가 카드 그 택시비를 결제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가 이제 한국 거니까 비밀번호를 누르잖아. 눌렀는데 얘가 갑자기 무슨 팁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근데 펜 부서 내렸어. 욕을 해버렸어. 근데 나는 모르니까, 아, 팁을 내는 건가? 뭐지? 그래서 내가, 근데 내가 팁을 내기도 택시인데 팁을 내는 적은 내가 한 번도 없잖아. 야, 우리 집 앞인데 바로. 그래서 내가 약간 머뭇거렸어. 근데 펜이 나한테 왜 그러니? 그래서 내가 팁을 얼마를 내야 되냐고 내가 물어봤거든. 그래서 펜이가 갑자기 약간 화날 때 눈 땡그랗게 되는 거 있잖아. 아, 왜냐면 너네가 술 먹었으니까. 좀 해먹으려고. 아이고, 그냥 돈만 내라고. 그래도 다시 자신있게 나온 돈만 내고 눌러봤지. 맛있지? 근데 그때 일하는 사람이 아무튼 최애된 사람들은 사람은 아니었어. 원래 좀 외국 사람들 많아. 네가 빨리 불러서 겨우 맥주 두 잔 마셨는데 우리를 술 취한 사람으로 봤나? 그래서 진짜 맛있다. 우리가 지금 배고파서 이렇게 원래 단 걸 안 마시나? 우리 저녁에 잠 못 자면 어떡하지? 나 어쩌면 못 자, 요즘에. 그래서 마시는 거야. Enjoy life. 맛있다. 너도 불러 먹어봐. 난 이쪽으로 베어 먹었으니까 너는 반대로 베어 먹어. 잘라 먹을게. 병을 물 수도 있으니까. 큰 병 없고.
너무 맛있어서 남편이랑 승민이를 먹이려고 사가지고 왔어요, 집에. 진짜 먹어봐. 남편 진짜 맛있어. 어때? 맛있지? 응. Very good. So now we need to order from here from now. Yeah, I thought maybe we can ask that we can buy a bigger one. Instead of just one piece. Or we can order just two pieces. 유모차가 자동차 트렁크에 실리는지 한번 보러 가보려고요. 안 실리면 어떡해? Maybe changing car? Yeah, but this is one thing. We want to change to the same car as we have. 그러니까. So we want to see that it works. Most people change to a different car when they get a baby. 어? 뭐 유승민 뭐 울어? 유민아 이제 가야지. 유민아. 아빠 때보단 좀 안 나오는 것 같긴 하고. You don't think Korean never play a lot, right? 승민아, we miss you already. Hope you enjoy Leo's and flight. See you soon in Korea. 어제 미영이랑 승민이 가고 청소하면서 빨래도 다 했어요. 이제 하나둘씩 다 정리를 하고 뿅이 맞을 준비를 또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이고 집이 굉장히 조용하죠? 미영이랑 승민이가 호치민으로 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둘만 남았습니다. 뭔가 거의 7주가 조금 넘는 시간을 함께 있다가 가버리니까 집이 너무 휑하고 뭔가 절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출산 예정일이 이제 8일, 7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막바지 출산 준비를 하고 있고 뭐 필요한 물건들도 좀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구매했던 물건들도 꺼내가지고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출산용품 중에 되게 막 기저귀나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스웨덴에서는 이렇게 그런 회사 같은 데 있잖아요. 뭐 펜퍼스나 아니면 리베로나 아니면 약국, 아포텍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이렇게 그 베이비박스를 신청하면은 프리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거든요. 요거는 지금 펜퍼스 건데 한 7개 정도 회사에서 그걸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3, 4개는 받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 더 받아가지고 한번 열어보려고요. 출산 경험이 있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이 박스를 받아가지고 꼭 사용해보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프리 제품을 받아보고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구매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도 여기저기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받아왔어요. 이거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펜퍼스 기저귀. 저는 왠지 리베로 거를 쓸 것 같은데 일단 사용을 해보고 혹시 이게 더 좋으면 이걸 쓰겠죠? 그리고 이거는 웨티슈? 뭐지? 아, 목욕할 때 사용하는 오리 인형. 이 쪽쪽이를 하나도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3개 정도를 공짜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처음부터 다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팬티 라이너. 베이비 박스에 거의 이게 하나씩 다 들어있네요.
그 애기 젖병 조그만 거 조그만 사기 잘한 거 같아요. 남편이 원래 6개인가? 세트를 사자고 했는데 제가 일단 하나만 샀나? 두 개 샀나? 아무튼 되게 조금 샀는데 이거를 지금 3개째 공짜로 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쪽쪽이가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 관련된 매거진 대부분 제품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뭐가 뭐를 구매해야 될지 두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 비아플레이 쿠폰도 들어있고 제품 뭐 쿠폰 할인 쿠폰도 들어있고 아 이런 것도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 봐요. 아무튼 이런 게 들어있고 제가 지금 이거 박스를 4개 정도로 받았거든요. 근데 요거랑 그러니까 기저귀랑 물티슈는 무조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젖병이랑 이 쪽쪽이가 하나씩 꼭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생리대 같은 거나 이 팬티라이너. 그래서 혹시 스웨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출산을 이제 앞두고 그러면은 굳이 다 사지 마시고 이런 베이비 박스를 신청해가지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링크를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남편이 뭐 하는지 올라가 보려고요. 뭐야? 저는 지금 2층 뿅이방에 와서 앉아있어요. 진짜 예정일이 8일 남았다고 하니까 뭔가 곧 다가올 출산에 대한 걱정도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를 더 구매하거나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하고 그냥 멍하고 앉아있어요. 남편은 지금 안방에 뿅이가 사용할 침대를 설치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이거를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없으면 또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 뭐가 많아지긴 하네요. 사람들이 마지막 한 달은 거의 출산에 대한 공포 때문에 되게 두렵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두렵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고 그 진통제? 페인킬러? 진통제 같은 것들을 맞으면서 잘 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예정일이 8월 9일인데 한 이틀 정도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남편은 원래 지난주부터 8월 말까지 휴가를 잡아놨거든요. 근데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제가 일도 하고 할 일이 많은데 너무 바쁜 것 같아가지고 출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산하는 날까지 아마 남편도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남편 사무실이 집에서 차로 한 15분, 20분 거리여가지고 제가 만약에 진통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뭐 양수가 터지면 전화를 하면 남편이 오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스웨덴 병원은 뭐 진통이 시작된다거나 양수가 터져도 3cm인가? 이렇게 열리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병원에 막 일찍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해가지고 남편은 계속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8월 2일 Is it Friday? Yes. 금요일인데요. 아침에 자다가 5시쯤 깼는데 밑이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뭐 바로 오라고 하지는 않고 한 6시간 안에 와서 검사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누워있다가 이게 진짜 맞는지 왜냐면 진통이 시작되거나 막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 내가 생각했던 양수가 터졌던 거는 막 왈칵 다 터지고 막 아프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뜨뜻한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아무튼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샤워도 하고 왜냐면
왠지 한동안 머리를 못 감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머리도 감고 아침도 좀 든든하게 먹고 이제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 스웨덴은 진통이 시작된다고 해도 자궁문이 한 3cm 이상 열리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사람들 보니까 뭐 갔다가 한 두 번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오고 막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침 먹으려고 보니까 조금 진통도 시작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침을 먹고 양치하고 후다다닥 지금 가고 있어요. 예정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7일? 근데 일주일 정도 일찍 태어나려나 봐요. 그래서 좀 좋고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아프거나 이러진 않는데 뭔가 진통이 시작되긴 한 것 같아요. 배가 조금 아프고 뭔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통증이 좀 있네요. 아무튼 병원에 가서 아이를 잘 낳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가니까 중간중간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담아볼게요. 아무튼 저희는 아이를 만나러 갑니다. 남편? How do you feel? Tired. Maybe today wasn't expected. No, I was up late last night with syndrome. I couldn't sleep, so it was not really planned. But let's see. 아무튼 저희는 병원에 갑니다. 아이고 하늘이 예쁘네. 병원에 도착했어요. 남편. 병원 가서 양수랑 그다음에 태동이랑 뭐 심장 박동소리 이런 거 다 체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수가 터진 게 맞고 근데 지금 진통이 막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어가지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양수가 터졌는데 집에 보내는 게 너무 신기하긴 한데 스웨덴에서 대부분 그렇다는 리뷰를 많이 봐가지고 일단 집에 가고 있고 막 그렇게 통증이 많이 심하진 않아요. 저도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좀 푹 쉬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런 계획으로 집에 가다가 잠깐 슈퍼에 들렸어요. 오늘 먹을 거랑 내일 먹을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출산하고 와서 먹을 수 있게 뭐 미역국 끓일 수 있는 고기랑 이런 것도 좀 사가지고 집에 가려고요. 그래서 지금 슈퍼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올라가기 전에 자동차에 카시트를 장착하고 가려고요. 병원에서 이거 가지고 왔어요. 큰 패드. 양수가 흐르니까 이걸 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와서 수박을 먹었고 이제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남편은 지금 저기서 자고 있고요. 잠을 자려고 했거든요. 근데 딱히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좀 전까지 찍어둔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업로드 할 수 있으면 하고 출산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이제 뿅이가 태어나기 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출산하고 나서 영상을 바로 찍어서 편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올리고 싶지만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의 실시간 피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여기 적을게요. 펩선이라고 그냥 검색하셔도 나오거든요. 제 거랑 남편 거랑. 근데 제가 제 거 아이디를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누워서 영상 편집을 좀 하고 출산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출산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왠지 오늘? 내일? 아무튼 늦어도 일요일에는 출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은
뿅이와 함께 나타나도록 할게요. 안녕.